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네, 네. 미스터 마켓 2022, 2022년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책이 될 거라 확신하는 미스터 마켓 2022의 네. 공동 저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2021년은 정말 염승환의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또 팬분들이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또 여러 경험들을 쌓으면서 아주 염승환 이사님이 정말 돋보였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한번 조금 준비를 천천히 해볼까요? 네네. 네. 오늘 일단 일정부터 좀 말씀드려요. 오늘은 이제 장중에 좀 중요한 게 그 중국에서 지표 발표가 좀 있어가지고요.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제 산업 생산인데 이 지표에 따라서 뭐 중국 증시가 조금 변동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FOMC가 오늘 그렇죠. 밤에 열리니까요. 이제 뭐 긴축에 대해서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도. 네. 오늘 사실 그 JP모건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빅테크 기업들 다 이게 다운그레이드.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밀렸는데 그 원인이 사실 이제 긴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긴축의 강도에 따라서 근데 시장에서 이제 강도가 되게 셀 거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했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장주가 좀 꺾이고 다우는 생각보다 좀 괜찮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예. 가치주 금융주는 오히려 올랐고. 계속 그러죠. 지금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네, 나스닥이 훨씬 예. 많이 빠지고. 그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예. 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가치주가 버텨지면 좀 버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방금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이제 그 오셨지만 그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류진이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나 쓴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위안화가 요새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 따로 놀거든요. 사실 따로 노는 위안화 강세와 경기 부양 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이제 위안화가 강한지 네. 그 내용하고 이제 전망을 좀 적어줬는데 네. 일단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위안화가 강세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 첫 번째가 중국도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위안화가 강한 게 좋거든요. 수입 물가가 이렇게 당연히 위안화가 약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안화 강세를 좀 조장을 해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이게 있고 또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계속 있는데 1차 무역합의 마감 시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전히 갈등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마저 약세로 가면 미중 문제에 있어서 협상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한 가지 원인이고 세 번째가 달러가 너무 많대요.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금 6,581억 달러인데 이게 역대 최대치가 15년도거든요. 5,939억 달러인데 이걸 지금 11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지금 넘쳐나는 것도 위안화 강세의 좀 요인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흑자 규모가 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달러 수급이 위안화 강세로 일단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헝다 사태가 있는데도 중국이 신용 경색에 빠지지 않고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일단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가 좀 예고가 돼 있잖아요. 이번에 안정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들고 나왔는데 각 지역과 각 부처가 이제 거시 경제 안정에 책임을 지고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규제와 억제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방향을 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의 급격한 하락. 이게 사실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큰 악재였잖아요. 중국이 네. 이제 계속 하강하는 게. 근데 그런 걸 막는 조치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마다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할 것 같아요. 중국에.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행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책이 내년 초부터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각 증권사마다 약간 시각이 좀 다르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좀 취사 선택은
하시면 좋겠지만 뭐 통화 완화든 재정이든 일단 중국에 대해서 내년에 좀 푸는 정책으로 다들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2, 3분 정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흥국증권의 이제 변준호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건데 이것도 이제 전략인데 올해 네. 너무 아쉬웠잖아요. 하반기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내년이 오히려 좀 편할 것 같아요. 상반기가. 네, 하반기가 원래 이렇게 하반기에 되게 안 좋았던 구간에서 지난 10년 동안 그 다음에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게 좀 데이터도 일부 돼 있고 한국이 약했던 이유는 증시가 너무 올랐다는 것도 있고요. 작년에 네. 반도체 업황 우려, 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기, 에너지 가격.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완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이런 내용이고 중국도 이제 경기 대응을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지금 20%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하반기엔 다 꺾인다고 봤거든요. 10% 아니면 한 자릿수. 이게 전망인데 지금도 20%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고성장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 독일, 일본과 대비해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수출 증가율이. 네, 네. 근데 한국만 좀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 전망의 변화 대비해서 증시 낙폭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하반기 부진을 좀 기회 삼아서 내년 상반기를 좀 바라보자. 그래서 좀 약간 긍정적인 시각이니까 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참 수출 같은 거 보면 참 대단한 네.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주식이 안 가. 안 가. 그 IPO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대규모 IPO도 좀 많았고. 네. 네. 자, 지금 저희 3프로 TV는 지금 현재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가 나가고 있고요. 또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또 유플러스 네. TV 953번 등등으로 시청할 그러니까, 수가 있습니다. 팟빵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지금도 한 7만여 분 보고 계시는 거니까. 네. 네. 자, 네. 그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요. 일단 이제 야간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한 0.5% 빠져서 일단 오늘 약세로는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2976 정도의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큰 변화는 없고요.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하게 스타트를 끊을 것 같은데 요새 워낙 좀 바이오가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가 좀 약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밑으로 좀 꺾이면서 그래, 게임하고 코프로 이런 것도 오늘 예. 빠지네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버텨주니까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선전은 하고 있는데 오늘도 바이오가 조금 코스닥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도 바이오. 네. 예. 그리고 코스피는 역시 뭐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어제 삼성전자 올라버렸잖아요. 예, 어제 지수가 빠졌는데도 오늘은 일단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은 할 것으로 그러네요. 예, 일단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제법 많이 빠지네요. 예, 6%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8% 그 성장주죠. 사실 뭐 네이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나 미국의 뭐 전기차 기업들이 사실 어제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빠진 게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도요다가 예, 전기차 이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하겠다 이게 좀 경쟁 우려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오늘 일단 테슬라 좀 빠진 영향으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회사들도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은 했고 저는 뭐 그 전기차 쪽에 그 토요다의 어떤 플랜이 그 각국 그 메이저 브랜드의 전기차 네. 그걸 오히려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 전기차 성시장을 더 빨리 조속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줄 거라고 보는데 네. 모르겠네요. 또 경쟁은 치열해지겠죠. 네. 소비자들은 좋아지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초기 국면이니까 당연히 뭐 경쟁이 치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다 뛰어드는데 이게 성숙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 도요다가 굉장히 느린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까지 이렇게 빨리 간다면 현대차도 좀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래서 좀 책찍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강세 보이는 기업들은 그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평가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서 오늘 한 2% 정도
반등을 했고 어제 이제 LG가 블록딜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블록딜은 다 해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남은 지분도 아마 그 기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기부? 그, 네, 9번 중에 이제 LG 재단이 있더라고요. 한 3개 정도. 아, 여기에 재단들에 네, 한 2%인가요? 그 정도 이제 나머지는 기부. 시장에 안 넘기고. 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LG가 한 1.2% 정도 반등을 해줬고. 그 비영리 재단에 넘기면은 그 저 양도소득세가 3년 내에 팔아야 아마 그 면세가 될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대림이 그랬었죠. DL이.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보험주 조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급등하는 기업은 눈에 보이진 않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그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한 2.4% 정도 빠지고 있고 KTNG가 2% 빠지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 영업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담배를 파는데 KTNG요? 네, 어제 네.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시가 떴더라고요. 미국에서? 예. 네, 그러니까 KTNG 담배가 미국에서 팔려요? KTNG가 2% 정도 점유가 있나 봐요. 2%? 예, 네, 2% 정도 된다고 써 있는데 근데 그래요? 매출에 그러니까 이 회사 매출 비중에는 몇, 한 4% 정도. 전체 매출의 4%고. 그래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나 봐요. 뭐, 관련 담배라든가.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영업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당분간 좀 사업을 중단하겠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치금이 있나 봐요. 판돈에 미국 법인에서 에스크로라고. 예치금을 이제 적립해 놓는데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나 봐요. 그래. 받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 그러니까 저도 법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 내용 보니까 뭐 세금 다 냈는지 이제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돌려주겠죠. 그게 이제 당장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KTNG 이제 내부 뭐 사정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아마 뭐 오늘 키움증권의 자료 보니까 재무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제 비중이 작아서 근데 이제 투자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으로는 어쨌든 사업 정리하면 뭐 비용이 좀 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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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KTNG 참고로 거기 중동 비중이 좀 높아요. 중동에서 잘 나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가 팔리는 거예요, 거기 거기서? 중동에서 우리나라 저 레종, 레종, 에세. 아, 레종. 예. 옛날에 오마샤리프라고 있었잖아. 오마샤리프. 어? 아, 딱 이름이 중마샤리프네. 아, 그러니까. 오마샤리프. 그거 안 팔려? 오마샤리프? 그 KTNG 거 맞나? 맞죠, 오마샤리프. 오마샤리프. 아, 아, 오마. 딱. 아, 이름이 딱 그 중동에서 좋아하는 이름인 것 같긴 하네요. 오마샤리프.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아마 단종된 담배인 것 같습니다. 단종이야? 담배를 안 피우면 한국에서도 담배를 안 파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담배가 뭡니까? 요즘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국외 다 포함해서 옛날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담배 한참 필 때 뭐 네. 저런 거잖아. 거북선의 계보를 읽은 게 뭐 각선이요, 각선 그다음에 88 뭐 어? 디스 이런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거기 이제 디스, 메인이죠. 메인이잖아. 메인이 네. 뭐냐고 지금. 지금 메인 아마 레종일 겁니다. 레종이요? 네. 레종입니다. 국산은 레종. 그다음에 아마 외산은 팔리아먼트하고 아, 팔리아. 던일이 예전에 잠깐 하다가 요즘은 아마 잘 못하는 것 같고 메비우스가 아마 조금 메비우스가 옛날 그 마일드 세븐 그 라인이거든요. 아 마일드 세븐. 네, 그 친구들이 조금 팔리는 것 같고 뭐 연세 좀 있는 분들이 여전히 이제 에세 쪽 네, 에세 쪽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 네. 아 아버님 저 담배사들이 또 기억이 나네. 청자 그거. 어? 청자. 청자 있고 백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몰라. 백자 있었죠. 도라지. 있고, 도라지. 네, 그리고 이제 멋쟁이들은 장미. 얇은 거예요? 네, 길고 장초 긴 거 장미 피시고 아, 정말 네, 새마을이라고 알아? 새마을 필터 없는 거? 새마을까지 저는 안 갔어요. 필터 없는 담배가 있었어. 필터 없는 담배? 아, 저는 큰 집에 가면 그 큰아버지는 그 담배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말인가? 그 아니야 새마을은 새마을은 이제 관련인데 필터가 네. 없어. 그래서 그거 이제 까가지고 그 파이프 담배 있잖아. 거기도 쓰고 했는데. 진짜 쌌대. 그게 새마을이 아마 100원이 안 됐나? 뭐 몇십 원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 네. 근데 요새는 전자담배 많이도 피시는 것 전자담배 같아요. 전자담배 많이 피죠. 거의 네. 전자담배로. 그 관련형 전자담배도 있고. 예. 네. 아, 나 KTNG 진짜 사고 싶은데 나는 딱 정해놓은 게 있거든. 아, 담배, 술, 도박 이런 거는 안 사야지. 그렇게 정해놔가지고. 아, 술 회사도 안 사시고. 그렇지. 아, 그러면. 중국의 그 시총 1위 그 회사도 안 사시고 기지 못해줘요? 그냥 먹어. 그냥 먹고. 아, 자 그런 거는 이제 투자 안 하시는 우리 김프로님이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 쪽은 뭐 오늘도 근데 보니까 음식류가 좀 강해요. 그래서 농심이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하이닉스는 또 플러스 반전 됐고 삼성전자도 거의 보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잘 버티면서 일단 시장은 뭐 낙폭은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아, 주최전대 네. 담배 얘기야. 시간 끌기. 플러스 나게 시간 끌기. 바로 플러스 나버렸잖아. 코스닥 플러스 나왔습니다. 바이오주인가요 역시?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힘을 좀 써주는 것 같고. 네. 코스닥이 확실히 좀 강하고요.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매도가 있는 편이고 코스닥도 좀 일부 매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파는 쪽은 어제 같은 경우 뭐 전기전자 좀 팔았는데 오늘도 조금 일부 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의약품을 어제부터 사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은 의약품 쪽을 좀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서비스업 쪽 위주로 오늘 좀 아니면 일부 음식료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은 일단 조금 매수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가장 강한 섹터는 재택근무 관련주가 좀 셉니다. 오늘도 이제 확진자가 한국에서 계속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도 뭐 알서포트나 이런 기업들이 좀 여전히 그 상승률 상위에 좀 포진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수혜 기업들 이쪽도 좀 강한 편이고 가상화폐 이제 어제 뭐 도지코인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이제 그쪽 약간 가상 관련주들 좀 강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게임주가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많이 봤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뭐 컴투스라든가 뭐 미스터블루, 뭐 위메이드 맥스, 게임빌 이런 기업들이 일단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NFT 관련주가 오늘은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미국과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최근에 성장주가 다 좀 무너진 흐름인데 그래도 다행히 좀 한국에서는 성장주들 일부가 좀 일단 버텨줘서 오늘 코스닥은 게임과 지금 바이오가 좀 살아있다 보니까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제 요새 게임주들이 아니 그 바이오주들이 보면요 거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물론 많이 나간 것도 있는데 지금 그 기업 분석 보고서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하루에도 막 두세 개씩 나오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한 증권사에서 그 SCM 생명과학이라고 네.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 투자로 기억하는데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는데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오늘 주가 그것 때문인지 한 7% 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확실히 좀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보고서를 쓸 정도로 네. 뭔가 좀 모멘텀들이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쪽에 이제 그쪽이 포진돼 있고 네. 하락하는 쪽은 오늘 그 일부 해운주가 조금 일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생산업체들 장비 뭐 소재 이쪽 좀 빠지고 있고 뭐 건설주라든가 경기 민감형 기업들도 오늘 철강주도 좀 빠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리오프닝 뭐 아니면 경기 민감 또 성장주 이쪽 일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손보사들 꽤 괜찮은가 봐요. 실적들이. 실적이 되게 좋다. 네, 실적이 화성 최대 실적 나온다. 뭐 그런 얘기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라고 하면 그 생명보험 말고 그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화재 보험 삼성 화재니 뭐 이런 네네네. 아, 그걸 손보라고 하거든요. 네. 나머지 삼성생명 같은 거 이제 생보.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약간 그 교통 그 속도 제한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5030. 예. 그게 좀 영향을 준다고. 5030 뭐예요? 그 시내에서 50km 이상 아, 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과태료가 좀 세니까 네, 사고가 좀 줄었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손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뭐 술도 좀 덜 마시고 또 일찍 네, 기가 하고 아무 그런 딱이 있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자 리포트 다 보셨나요? 아니요 한두 개 더 네. 네,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NH투자증권의 정현승 애널리스트가 오늘 쓴 자료인데 요거 이제 중국에서 여객기 좌석 내 화물 수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객기를 개조해가지고 네. 대한항공도 그걸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여객기를 못 띄우니까 그거를 이제 제한하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그래서 중국 민항총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여객기 객실 좌석에 화물 수송을 제한하는 이제 그
발표를 좀 해버렸고, 그럼 여객기 좌석을 이제 제거하고 그걸 했던 거는 이제 다 금지고, 이건 전 세계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화물 항공기는. 그 왜 갑자기 걔는 또? 뭐 그건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이유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개인 방역 물품 제외하고는 여객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전용 항공기 있잖아요. 전용 화물기.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는데 개조한 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여객기 16대 지금 개조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 대한항공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하면 노선 조정을 좀 하면 된대요. 중국으로는 안 보내고 다른 쪽에 투입을 하면 되는 게 너무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대요. 지금 그렇죠. 화물항공.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글로벌 항공화물 운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지금 어제 넘겼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쪽이 그 공급 부족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노선 중심으로도 이렇게 되면 또 운임 상승폭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화물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이게 운임이 더 튈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그거 안 한다니까. 네, 중국은 이제 개조하지 말라는 거죠. 항공 화물기만 써라. 그냥 전용으로. 예. 그래서 중국 자꾸 규제하는구나. 예, 뭐든.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어서 항공 그 화물 사이클은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실적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업종 주요 지표 점검이란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송일우 애널리스트가 적어줬는데요. 일단 건설 수준은 올해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거용 건축은 좀 줄었고요. 비주거용 건축이 34%, 토목이 22% 늘어나서 주거용은 조금 일단 좀 감소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됐대요. 재개발 재건축이. 근데 서울은 보니까 신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신통? 신통.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게 신통이라고. 네. 신속 통합인가? 뭐 그래가지고 네. 재건축 특히 재건축 좀 신속하게 하는 그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정비구역서부터 쭉 해가지고 인가까지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갖고 보니까 원래 신통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그 임대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좀 럭셔리한 아파트가 안 된다 그래서 안 했거든. 근데 뭐 압구정도 한다 그러고 여의도도 한다 그러고 막 그 비교적 고가권의 아파트들이 그 신통을 신청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 신통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재건축 그게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그 전문 주택 익스포저가 많은 건설사들 있잖아요. 그런 신통하면 거기 가면 뭐 대부분 지방 건설사나 이런 거 쓰겠나, 그죠? 대부분 브랜드 많이 대부분 브랜드, 예. 브랜드 뭐 GS라든지 대림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쓰겠지. 예. 예.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신통 여기는 신통한다고 여기도 신통한다고 많이 오른다요 또. 그나저나 아까 그 손보사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실손보험이 워낙 저 적자가 많이 나갖고 그 보험료 올린답니다. 실손? 네. 네, 실손 손해가 굉장히 크긴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또 좋게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보험료 하긴 옛날에 틀면은 다 실손 광고였지. 띵띵 그래갖고요. 그지? 뭐 15,000원에 뭐 묻지도 뭐 따지지도 않고. 사실 보험사들이 이제 그런 게 어르신. 현금 딱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사실은.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실손보험.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적자거든요, 사실. 나 실손보험 든지 10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안 써봤네. 저도 써본 적이 없어서. 안 들었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 한 게 있는데, 그 번거롭더만. 요즘은 좀 편해졌다. 그래? 뭐 떼오라 뭐 떼는데 뭐 또 15,000원 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진짜. 바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짜증나서 안 하겠더라고. 저도 전에 뭐 안구건조증 때 가서 2만 얼마 나왔는데 받으려니까 한 16,000원이 드는 거예요. 그 돈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해갖고 수수료 내고. 네. 요즘은 아마 안 그럴 건데 예전에 그래갖고 그래서 됐다. 예. 그랬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설 수준 좀 얘기해드리면, 근데 어쨌든 올해는 재개발 전건축이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미뤄진 게 많아서 주거용은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동행 지표가 착공 면적인데 이거는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이
2018년 저점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는데 특징은 서울 지역 공급이 거의 없었대요. 굉장히 서울은 지금 올해 서울 지역 20년간 평균 3.7만 세대가 분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만 7천 세대. 올해는 7,800 세대밖에 분양이 안 됐대요. 아, 2021년도? 네, 올해.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 분양이 다 지연돼 버렸대요. 네. 네. 이게 이제 밀어버린 거죠. 근데 뭐 빨리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네,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합원들도 이게 어쨌든 근데 분양가가 또 높아야 되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주택보증공사랑도 좀 약간 그 허그라 그러잖아요. 거기 네. 갈등이 있나 봐요. 허그는 위를 좀 막으려고 하고 상한선을 그래 좀 지연됐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아마 좀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올해 이 대형 건설사 주가가 하반기에 좀 부진한 이유가 좀 이것 때문이거든요. 생각보다 분양이 좀 안 돼가지고 서울 쪽에 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개될지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해외 쪽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가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사우디도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이게 유가 올라가가지고 재정 여력이 생겨서 내년에 네. 좀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외 쪽도 같이 하는 그런 건설사도 뭐 내년에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정도 네.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양승환 이사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때문에. 근데 여기 셋이 나가지고 푸시업도 푸시업도 하고 막 그 해봐. 저는 1인실로 시간도 안 되면 푸시업 스쿼드 막 이런 거 우리가 고통을 받아 올려 올려 자 우리 영상 이사님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